자,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상의 주인공들 만나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올해의 발견 부분 시상입니다. 아, 우리가 집계 기간 동안에는 상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가요계에 큰 영향력을 주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신 그런 가수를 선정해서 드리는 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의 발견상 부문 수상자는요, 대중음악 평론가, 그리고 네. 음악방송 PD, 기자, 음악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20여 명의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될지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1회 가온차트 K-POP 어워드 올해의 발견상 시상이 이어집니다. 시상에는 배우 강동원님, 최소은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우 강동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동호 씨,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강동호 씨가 지고지순한 순정남으로 여성 팬들의 마음을 완전 설레게 했잖아요. 올해도 얼핏 듣기로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께 좋은 작품을 선보이신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선보이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방송 중인 KBS 난폭한 로맨스가 이제 저는 오늘 마지막 촬영을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마지막 회 방송을 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최수은 씨도 올해 깜짝 변신을 시도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 어떻게 지금 얘기해 볼까요? 아, 저는 지금 저희 멋진 멤버들과 함께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고요. 열심히 지금 네,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배우 최수은 씨의 핫 데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음악으로 신선한 반향을 일으킨 주인공들 올해의 발견 첫 번째 수상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수은 씨가 발표해 주실까요? 네. 제1회 가온차트 K-POP 어워드 올해의 발견상 노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노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노을은 5년 만에 그리워 그리워로 컴백을 했죠. 그렇습니다. 긴 공백 기간을 두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워 그리워를 발매하자마자 가온차트 탑10에 진입해 3개월 동안 순위권 내에서 사랑받았습니다. 네, 정말 실력파 가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는데요. 자, 네 분들 이 수상이 굉장히 뜻깊을 것 같습니다. 자, 수상 소감 들어볼까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네,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굉장히 긴 공백 기간을 가졌는데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데뷔 이후로 시상식장을 처음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뜻밖의 또 좋은 상을 받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발견상, 네, 10년 만에 저희가 발견이 됐네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잠깐만요. 자, 노을 여러분, 어차피 올라오신 김에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 잘하시는 개인기 한번 보여주고 가세요. 저 항상 선보일 때마다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개인기. 자, 개인기 여기서 하라고요? 예, 예, 여기서. 10년 만에 재발견 되셨으니까 개인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김장훈 선배님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올해 발견상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강동호 씨. 예,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발견 두 번째 주인공은 역시 수은 씨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제1회 가온차트 K-POP 어워드 올해의 발견상 걸스데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걸스데이 여러분. 걸스데이는 상큼발랄한 반짝반짝이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반짝반짝은 2011년 전체 스트리밍 판매 순위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걸스데이 여러분인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발랄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수상 소감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인사 먼저 할까요? Everyday Girlsday! 안녕하세요, Girlsday입니다. 네, 먼저 저희를 발견해주신 가온차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초로 발견해주셨던 저희 회사 대표님, 이종석 대표님,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는 성진태 이사님, 유지상 팀장님, 김경원 매니저님, 주연, 같이 고생하는 주연이 너무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걸스데이 곧 있으면 또 새로운 앨범 나오니까요.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요. 같은 상 받은 노을 선배님들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팬 여러분, 데이지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앞으로도 쭉 발견해 주세요. 아, 깜찍합니다. 깜찍해요. 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올해 발견상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최수훈 씨. 네, 이제 마지막으로 수상하실 분들인데요. 이번 마지막인 만큼 동호 씨가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해주세요. 네. 잠시만, 여기 있네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제1회 가온 차트 K-POP 어워드 올해 발견상 칵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칵스 여러분. 칵스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5인조 인디밴드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MTV 네티즌 투표에서도 뽑은 2조의 아티스트의 칵스가 선정되기도 했죠. 아, 그래요? 야, 앞으로 그 국내 활동 이제 기대되는 분인데요. 자, 수상 소감 들어봐야죠. 안녕하세요 칵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칵스입니다. 아, 일단 올해 발견상 멋진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인디나 메이저나 그렇게 너무 구분 짓지 말고 다 같이 그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예, 인디 밴드로서 너무 기분 좋은 상을 받아서 정말 좋고요. 발견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하게 음악을 많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자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걸스데이는 뭐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난 걸그룹으로 또 상을 받으셨고요. 칵스는 인디밴드의 자존심으로 받았고요. 노을은 데뷔 10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발견 못하고 묻힐 뻔했습니다. 아, 노을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히나 노을분들 노래 굉장히 좋아해서 예. 청혼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렇죠, 프로포즈송이죠. 네. 네, 굉장히 정말 내공과 깊은 화음, 예, 예. 매력적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네. 자, 뭐 노을의 무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그 전에 오늘 아까 우리 태연 씨가 얘기하신 네.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티아라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티아라 여러분이 오늘 함께 하시는데요. 그 일본 공연 일정 때문에 먼저 사전에 방송 분량을 녹화하고 먼저 떠나셨어요. 전문 용어로 사전 녹화라고. 그렇죠. 네. 사녹이라고도 하죠. 예. 미리 하고 가셨습니다. 네. 티아라 여러분의 멋진 무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노을의 깊은 울림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저녁 하루를 보내고 찬바람에 창문을 닫으니 아득하게 조용한 방에서 아주 작은 조명 하나를 켜놓고 어둡해진 밖을 바라보니 문득 너무도 슬퍼지네. 맑은 낮 노란이 스티야 하나같이 파우리야 기쁨 이 바람 모두 다 같으니까 다시 조심스럽게 행복했던 날 아름답던 너를 그려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너무